불안장애의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공포증이에요. 공포증. 공포증은 대상이 명확하게 있거든요. 모든 것들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폐쇄 공포증, 뭐 높은 데 올라가는 공포증, 그리고 바늘 무서워하는 공포증, 피 보면 무서워하는 공포증, 뭐 이런 건 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거 말고도 뭐 고양이 공포증, 뭐 파란색 공포증, 뭐 하여튼 뭐 그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공포증이 많아요. 명확하게 대상이 있는 공포증과는 달리 사회 공포증은 조금 다른 병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가 조금 어렵고 그래서 사람들 많은 곳에 섞이기가 좀 불편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는 게 대인 기피증이 조금 더 적합하다면 사회 공포증은 물론 그런 그 내성적이거나 샤이한 게 있겠지만 어떤 상황에 노출되면 불안증이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손 떨리고 막 땀이 나고 막 이러다 숨 막히는 거 아니야? 막 긴장되고 이런 신체적인 증상까지 동반하는 것들을 사회 공포증이라고 하는데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이랑 어울려 할 때 막 그냥 두근두근하고 불안한 거예요. 다양한 공포증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그 사람이 사실 어렸을 때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약간 공포감을 느꼈던 것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도 있어서 내가 그런 거 무서워하면 우리 엄마 아빠도 무서워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공포증은 어렸을 때 제일 심하고요. 비가 뭐 많이 쏟아지거나 천둥번개가 치거나 이런 것들은 어렸을 때 공포증이 있다가 대체적으로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공포감을 느꼈을 때 어떤 증상까지 올 수 있을까요? 기절할 수 있어요. 가장 흔한 게 바늘, 그리고 피 봤을 때 기절하는 경우는 되게 많아요. 그래도 죽진 않아요. 우선은 증상, 신체적인 증상은 약물로 치료하는 게 제일 맞고요. 생활에 크게 당장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치료를 하긴 조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비행사예요. 근데 폐쇄 공포증이 있어요. 얼마나 살기 힘들겠어. 이런 경우는 치료를 하죠. 단계별로 노출시키거나 아니면은 죽든 말든 무지막지하게 폐쇄 공간에 넣는 거예요. 뭐 그런 식의 있는데 적절하진 않고요. 요새는 하진 않고요. 근데 하여튼 내가 직업상으로 생활상으로 자꾸 노출이 돼야 된다 싶으면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그것 때문에 비행기를 못 타는 친구들이 병원에 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비행기 타면은 뭔가 불안하고 떨어질 것 같고 막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요. 약물을 들여서 비행하기 전에 마음을 조금 안정시키거나 이런 치료를 조금 도와드립니다. 완전히 없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최근에는 이런 경우에 VR이라고 하는 가상현실 체험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치료도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활발하진 않고요. 여튼 비행기 못하면 안 되니까 비행기 못하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이런 가상현실 공간 치료가 꽤 진행되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강박증은 그냥 우리가 꼼꼼한 성격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원칙이 있으면 그걸 꼭 지켜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 강박 성격에 가깝다면 강박증은 어떤 하나에 꽂히는 거예요. 생각에 꽂힐 수 있고 행동에 꽂힐 수 있어요. 생각은 내가 이 생각 하기 싫은데 이 생각을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아요. 내가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박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격이 조금 꼼꼼해서 나는 공부할 때 딱딱딱 안 해놓으면 안 돼. 이건 강박증은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손을 많이 씻는 거죠. 나는 정말 이게 깨끗하다는 걸 아는데 손에 막 이렇게 병균이, 세균이 엄청 있을 것 같아서 100번을 씻어요. 이게 괴로움이 동반돼야 강박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박증은 불안한 느낌을 갖는 거니까 예전에는 불안장애에 포함이 됐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강박증이 심한 사람들의 뇌 변화가 일반적인 불안증이랑 다른 거예요. 부위가 실제로 다르고요. 예, 정도도 달라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일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라 뇌가 구조적으로 어떤 행동을 계속 반복하지 않으면 안 되게 문제가 생긴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강박증은 다른 불안증이랑 다르게 된 거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공포증은 그냥 좀 무섭지만 그거 피해갈 수 있잖아요. 강박장애는 치료를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서 본인이 치료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강박증 치료는 대체적으로는 항우울제, 항불안제를 쓰기는 하는데 정말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안정시키고 나서 조금씩 단계별로 연습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자꾸 불안감을 느끼는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써보고 자기가 아는 게 중요하고요. 모든 불안증은 왕도가 없어요. 단계별로 한다는 게 치료의 컨셉이에요. 불안하면 우울할 것 같고 우울하면 불안할 것 같지 않아요? 네, 그게 정답이에요. 불안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대대수가 나중에 우울증도 많이 와요. 불안한데 우울하지 않은 게 이상하죠. 공황장애를 오래 앓다 보면 내가 공황발작이 언제 올지 몰라서 난 항상 불안하고 어디 나가기도 불안하고 못해 우울해지죠. 다음번에는 친구들이 올려준 사연이나 이건 조금 정신과에 가기는 어렵지만 한번 고민을 털어놓고 싶다 하는 사연들을 받아서 저희가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마무리하기 전에 또 아주 잘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그때까지 잘 지내요. 안녕.